현지 시간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새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보좌진들의 증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펜스 전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펜스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하라고 제안하자 트럼프는 2024년은 너무 멀다고 답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를 비판하며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I've never hesitated to say that on January 6th President Trump was wrong. I had no right to overturn the election. 특검팀은 트럼프 후보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사적인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대응입니다. 하루 전 부통령 TV 토론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의 2020년 선거 불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기자의 질문에도 여전히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Why didn't you answer the question last night during the debate about who wo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The media is obsessed with talking about the election of 4 years ago. I'm focused on the election of 33 days 트럼프 후보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법무부가 선거 60일 전부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보고서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